과정이야 뭐 어차피 뭐 똑같지만은 마트야 빌드업 할때 형태 정확하게 들어가고 확대하셔서 정확하게 들어가고 확대하셔서 이때 이제 얘가 각각 위치에 소사에 잘 맞는다 이걸 좀 확인하시고 요 정도만 빌드업 해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고, 뭐죠? 뭐죠? 저 옆에서 봤을 때에 오버제 노브바이트, 그리고 절단 끝의 위치. 오버제 노브바이트, 절단 끝의 위치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한쪽만 확인할게요. 자. 4번이 요만큼 뜨고, 지금 내 빌드업은 3번끼리 첨두가 요렇게 닿는다. 그죠? 4번이 요만큼 뜨고, 지금 내 빌드업은 3번끼리 첨두가 요렇게 닿는다. 그죠? 그다음에 또 확인할 건 얘가 이제 전측방에서 이렇게 3번, 2번, 1번이 닿는다. 지금 이 방향에서는 지금 21번도 살짝 벌리게 났죠. 이렇게 전측방에서 이렇게 3번, 2번, 1번이 닿는다. 지금 이 방향에서는 지금 21번도 살짝 벌리게 났죠. 이렇게 요거를 지금 빌드업 할때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반대쪽에서 똑같죠. 여기 이 위치에서 닿게 한다. 여기 이 위치에서 닿게 한다. 얘도 이 위치에서 닿게 한다. 얘도 이 위치에서 닿게 한다. 이게 지금 제 빌드업 컨트롤링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.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. 이렇게 빌드업 끝. 이제 걸게요.